네, 닭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이 유금을 가지신 분들 병 진월이 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합이다.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게 사회적 합이다. 방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력, 수평. 얘는 수직적이다. 그럼 이거는 일적인 거. 이거는 뭐 가족적인 거. 세력. 넌 내 편이야. 이렇게 끌어오는 거. 자, 육합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개인적인 거냐? 그러면은 내 개인사에 있어서의 그 여성, 남성, 이성, 그리고 은밀한 만남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것들.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내 개인사, 내 엄마 아빠, 내 가족사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재물운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있어요. 유산 상속이라든지 요런 것들 뭐 이제 결판이 날 수가 있다. 육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계묘년의 병진월이라는 거는 이 위에 태양도 뜨고 물도 떴다라는 거. 이게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이게 습이 이 주도를 하잖아요. 이게 습하잖아요. 계묘년 병진월이라는 거. 사람들이 엄청 바쁘고 많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날씨가 굉장히 이게 벌써 5월 날씨예요. 올해 덥다라는 건데 4월 달에도 좀 덥겠죠. 그러면 꽃놀이들 많이 가겠죠. 그래가지고 꽃놀이 가는데 이제 관광지 이런 데는 막 비싸게 받아먹고 그런 데도 많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면 그게 다 돈이 된다라는 거고 내가 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합이 되면 기회? 어쨌든 기회가 많이 생긴다. 개인적인 기회다. 나만의 기회. 특별히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보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재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뭔가 페이지 오브 소드, 새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 템퍼런스 하는 거는 좀 뭔가 이 정제, 절제 이런 카드인데 기도 이런 것도 돼가지고 또 문 카드랑 같이 보면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요 두 개는 보니까 천살 무언가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겠죠. 결론. 결론이 어떻게 나냐. 여러분들 뭐 예금, 적금, 유산 뭐 이런 문제, 세금 내야 되는 것, 내가 갚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유축이니까 이건 장성살이라 그래요. 이게 천살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금의 운동을 하고 신자지는 어때요? 삼합운동은 수의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천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난다.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 국가의 도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잘 보시면은 내가 뭔가 탁 먹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볼 게 뭐 있을까요? 2023년이니까 아무래도 묘유충으로 여러분들 2월, 3월 좀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싸워야 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예, 유금,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목 기운이랑 금 내가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금인데 이 엄청난 목 기운이랑 싸움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2월, 3월 그래요.
2월 3월보다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예. 싸워서, 2월 3월 때 싸워서 이긴 분들은 엄청난 재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재밌게 시작한다라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닭띠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늦게 올려드렸는데 죄송하고. 그래도 한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45년생이나, 맞죠? 05년생. 을유일주. 아, 이게 을유일주들 보면 저는 짠하더라고요. 을유일주들. 그리고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진호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금이 생겨나고, 목생, 화생, 토. 나와 손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 나한테 좀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건강 부분은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래요. 목 을류인데 을류가 있고 가을생이고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7년생이나 정유, 정화를 가지신 분들. 정유가 이제 병진을 보았다라는 건데, 아, 이게 겁재가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런 거 써먹을 때는 됐다. 경쟁해야 된다. 내가 한칼 하는데, 뭔가 이 겁재가 들어오니까는, 나한테는 뭔가 좀, 내 거, 내 아이디어 뺏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것들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69년생들이라든지, 기우일주. 기우가 병진호를 보았다라는 거죠. 일단 타로 카드를 보면 템퍼런스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은 절제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화생 토로 들어오는 이 정인의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성, 여러분들 이 생해 주는 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 가치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그냥 재보다 더 가치 있는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좀 공부라든지 이런 데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좀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좀 정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된다. 돈좀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묘년 이 병진월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습인데, 이 유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그 따로 호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 휩쓸렸다가는, 분위기에 괜히 휩쓸렸다가는, 돈도 나가고,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좀 유의하셔라, 라는 거죠. 자, 81년생들이라든지, 신유일주들, 자,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2월 3월에 괜찮았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진유학 금 되니까는 이 금이 되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뭔가 좀 같이 할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더문 카드. 그 어떤 사람과 합해서 내가 사업도 할수 있는 거고 요때 동업 요런 거는 괜찮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무의식, 나의 자아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엄마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은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3년생들이라든지 계유일주들 볼게요. 93이라든지 계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다. 근데 병진월이 왔다. 계묘년 병진월이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습하다 그랬죠. 여러분도 습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한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고. 토생, 금, 금생수까지 해주니까 여러분들의 이 면접 보시는 분들 잘될 거고 승진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 93년생이나 계율주 중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닭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주의 유금을 가진 분들, 이렇게 4월 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정말 기분 좋은 한달 되시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